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교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는 200만 개 이상의 그 지뢰가 묻혀 있다 그래요. 그것을 다 패내는 데는 약 1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의 가장 큰 발전의 걸림돌은 바로 묻혀있는 지뢰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비행기가 융단 폭격을 하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소리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뢰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소리 없이 성도들을 파괴하고 또 영향력 있게 쓰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소리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지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만이라고 하는 이 지뢰를 생각해보고 우리를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교만은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여러분 그 천사장 루시퍼가 너무 아름다웠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북극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서 추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단이 되어서 지금도 여러 사람들을 교만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와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각종 실과의 나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시더라. 그때 이 사단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이 본성 속에 있는 교만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교만을 부추겨서 그 선하고 아는 과실을 따먹게 했죠.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반대로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마음이 두렵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과 또 땅의 저주가 왔고 또 찔레와 여러 가지 잡초가 나게 되었고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만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쫓겨가는 그 같은 수모를 당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두 가지로 항상 유혹합니다. 하나는 우쭐대게 해서 교만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좌절하게 하든지 이 두 가지 무기를 항상 교대로 사용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멀어지게 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무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우리 잠언 6장 10 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곧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증,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교만은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합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면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거니와, 우리가 왜 욕을 먹겠습니까? 욕을 먹는 그 배후를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10절에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분쟁이 있고 언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 그 밑자락은 교만이 원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15장 25절에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하면요 가정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에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은요 우리 자신들이 기만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같은 것들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은 교만하면 욕을 먹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집이 망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교만이 오면 자기 자신이 기만당하게 되고, 교만이 오면 낮아진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하다가 교만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교만하다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다 나를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정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랐어요. 그날 새벽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죠. 시스기야는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 고침을 받았습니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는 교만해졌어. 그래서 모든 보화들을 적군에게 다 보이고 그 모든 보물들이 나중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됐잖아요. 헤롯은 명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했을 때, 야,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교만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시아는 참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형통했습니다. 형통했을 때 그는 교만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죠. 그래서 왕위로부터 쫓겨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5장에 보면은 교만에 두 번 가라면 서럴 정도로 자신을 몰랐던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당신이 교만하면 짐승처럼 쫓겨나서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경고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품으로 당신이 당신의 죄를 속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와 같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바벨론 성벽을 거느리면서 자랑을 했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영광으로 내가 이 거대한 바벨론을 내가 건설했다고 그런 교만했습니다. 우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왕궁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늘 이슬에 젖고 7년 동안 그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되었다. 그리고 그 손톱은 새의 손톱처럼 되었다. 머리가 길어가지고 7년 동안 머리를 안 깎았으니 여러분 그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희한했겠죠? 그리고 7년 동안 손톱을 깎지 못했으니 그 여러분 손톱이 길어서 새 발톱처럼 되어서 그 얼굴이 세수도 하지 못하고 풀을 먹으면서 소처럼 정신병자로 살았으니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7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기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은총과 영광을 옮겨버리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만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교만을 인식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엎드려서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 친 교만이라고 하는 질에 걸려서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느바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은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에서 올 수 있습니다. 외모에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모가 출중해도요 교만해질 수 있죠.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참 압살롬이 머리털이 얼마나 아름답고 머리털이 좋았는지요. 그리고 얼굴이 참 잘생겼습니다. 교만하다가 반역을 했죠.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를 추구합니다만은 외모를 무시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외모 지상주의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에서 올 수 있습니다. 여기 13장을 보면 문둥병을 구별할 때 분별할 때 이마에 문둥병이 떨었다. 뭘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지식의 교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린전서 8장 1절을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우리가 참 지식이 많아질수록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잘 선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올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못 버느냐고.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못 버느냐고. 뿐만 아니라 명성에서 올 수 있고 솜씨에서 올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놓고 공작새처럼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와
자식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건강과 가문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얼굴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 많이 하죠? 그 자랑은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가 성취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리고요, 이기적인 태도. 하나님께 바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지도 않는 그와 같은 태도. 그리고 조언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결코 권면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태도.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 칭찬이나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주목받으려고 하고 틈만 나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화려한 복장을 입고 유명 메이크를 사서 주목받으려고 하는 태도,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인자가 되려고 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는 결코 앉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시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공로를 가로채고 잘못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교회가 나를 필요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교회를 더 필요로 합니다. 맞습니까? 교회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교만한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리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지지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지대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도움이 매우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우정을 파괴하고 아첨꾼을 만들고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역사하게 하고, 얻게 하고, 사랑은 최대의 것을 역사하게 하지만 겸손은 최대의 것을 보존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도 필요하지만요, 겸손하지 않으면 쌓았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해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만의 해독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교만을 이기려면요, 교만한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은 너무너무 교묘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주시고
또 그들이 또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주시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내 눈으로 이것을 얻었다. 그리고 가난 그 원주민들을 쫓아냈을 때 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내가 의로워서 이 가난 족속을 쫓아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능력으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가난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네 의로움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내가 쫓아냈다. 우리는요 참 착하고 살아갑니다. 착하고. 우리는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감사를 우리가 잊고 살 뿐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어떤 나이가 태어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뇌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모든 어려운 일로부터 항상 나는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불행이 시시때때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병하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초점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가 교만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면 우리는 금방 교만하게 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큰 어려움을 통해서 교만을 해독하고 겸손을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구약 성경 899페이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편 131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때 유월절과 오순절과 또 장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면서 읊었던 시입니다. 이 시편 131편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1편은요 겸손의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의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발전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부패한 우리의 마음 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해도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은사가 뛰어나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이 교만이 꿈틀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마음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이 교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여기 어디로 옮겨가고 있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4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만은 눈빛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눈을 내리깔지요. 그래서 무시하는 그와 같은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옮겨가는 것이 목으로 옮겨갑니다. 시편 75편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손을 집어넣으시고 시편 75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5절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제파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오늘 여기에 특별히 5절에 보면 너희는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라. 목소리가 달라요. 쉰 소리가 납니다. 거만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목이 빳빳해집니다. 이사야 64장 48장 4절에는요 야곱아 너의 이마는 노시오 네 목은 무쇠 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쇠의 특징이 어떻죠?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것이 무쇠 목입니다. 좀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절대 숙이는 게 없어요.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팍팍한 무쇠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부러질 날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면 그럼 부러집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에 힘을 주고 말씀 앞에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빳빳하게 세워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재산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빳빳하게 서 있는 사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은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와서 그 다음에 목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최종적으로 일로 갑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않아이다, 않아이다. 이게 무슨입니까? 과분한 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지식과 경험을 벗어난 일, 소명이 아닌 일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때로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자기의 과분한 일이면 맞지 않아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시장 자리 맡기면 저는 거절하랍니다. 왜 그래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대구시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강권에도 저는 맞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과분한 일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과분한 일을 하다가 망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과분한 일을 행했잖아요. 많은 아내를 줬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우리아를 탐냈잖아요. 취했잖아요. 그 이후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가 억지로 추구하다가 고통을 너무너무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31편이 그냥 단순히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터득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에요. 주님,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가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의 마음은요, 그 교만을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정말 그 고통을 통해서 배웠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내 중심이 젖된 나이처럼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자기 고백이에요. 다윗의 마음은요,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왜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울렁거리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출렁거리면요, 아, 교만하다는 그와 같은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면요, 고요한 호수와 같이 참 평안해요. 평안합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을 젖된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되었다.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평안을 유지하면, 이 겸손으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출렁출렁거립니까? 우리는요, 자주자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쭐대고 출렁거리면요,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젖된 나이, 이 유식할 때잖아요. 아이들이 참 젖을 때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저도 어릴 적 젖을 일찍 뗐는데요, 제 작은 어머니의 젖을 빨아먼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억인데, 한쪽에는 사촌 동생이 빨고 저는 한쪽에 그 작은 어머니의 젖을 한번 빨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유식할 때 젖을 떼려면요,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장 첫 번째 어머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와 같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젖을 뗄 때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젖을 안 떼려고 막 움켜잡죠, 울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젖을 떼야만 이유식을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장통인데 이걸 못 떼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쓴약을 발라버리잖아요, 젖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서 한 4살, 5살 되는 놈이 아직도 젖꼭지를 물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젖을 떼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버림받고 자기가 고독해지고
슬픔을 당하는 그와 같은 첫 번째 경험이 때문에 그 어미 젖을 떼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떼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젖을 뗍니다. 아니, 너무 고통스럽고 울부짖고 슬퍼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젖된 아이가요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어머니는 그 아이를 다시 이렇게 폭이 안아줍니다. 그 안아주면 그 아이는 어미의 품 속에서 엄마의 품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 모습이 바로 뭡니까?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는 젖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어머니의 품에서 참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 따스한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만족을 얻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참된 겸손은 뭔가?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그 마음, 그 생활,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교만은요 사단의 무기예요. 교만은 사랑과 하나님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교만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해독제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대봉동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참 겸손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우쭐대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늘 장담하면서 세상과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 한 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저들이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다윗이 정말 그 마음이 정말 높지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하는 과분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참 고요하고 만족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은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Thank you.